그다음에 요거는 플리스용 스웨터. 겨울에 그냥 이제 아 겨울에 네 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아,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이제 안에 껴입을 수 있고. 네. 이거 그거 아, 자주 봤어요. 시장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시장에서 본 거 맞나요? 어, 비슷한 것들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요거는 방탄복인데 네. 여기 안에 요 방탄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주시는 거지? 요거요? 요거는 빛나갱개 뿔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저도 군대 가야 되는데 요. 군대 얼른 가 얼른. 요건 안에 이제 방탄판 들어있어가지고. 아, 아 이제 오, 진짜요? 네, 총에 맞았을 때 이제 좀 더 치명상 피할 수 있게. 설탕만 의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엄청 무겁겠다. 입어봐도 되냐고 물어봐 방탄복. 네.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 군장. 네. 요거는 30kg 정도 살게. 이제는 훈련 갈 때 이런 거 막 메고 네 맞아요 거. 이거 입고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잘 때 이런 거 네 이제는 침낭 안 쓰고 이제 네. 다 이불을 쓰거든요. 아 진짜요? 아 많이 여름용 겨울용 이런 네. 이불을 아. 따로 줘가지고 그리고 베개도 이렇게 나오고 따로 네. 요런 거군요. 아 요거는 이제 계급장이랑 요건 아. 저희 부대 마크여가지고 네. 아 부대 마크예요? 네. 부대 마크 다 달라요? 아, 네. 서로 부대가 다른 데는 마크가 아~ 좀 달라가지고 다 달라요. 설탕만 의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군인 오빠 방탄복 한번 입어보면 아, 안 돼요? 한번 입어보세요. 아, 네, 입어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입어볼게. 많이 무겁나? 네. 입기 좀. 네. 무겁다. 네, 아, 이렇게구나. 네. 야, 이러고 어떻게 다니지? 아. 와. 아, 방탄? 이건 방탄이네. 이거랑 이제 팔이 너무 소중한데. 아, 팔요. 아, 근데 원래 전체가 여기 있는데. 네. 네. 아, 이거 네. 아, 이거 있고. 네. 네. 이렇게 있으면 너무 요즘에도 군가 그거 나오나요? 전선에 갔다. 아, 나와요. 나와요? 네, 상태 가지고. 전선에 간다 나오구나. 저 유일하게 아는 군가거든요. 고군산. 이쁠. 나 여군 갔었으면 잘했을까? 군대 한번 가고 싶어. 한 7일 정도라도. 가고 싶어. 네, 건강한 군대랑 함께 즐기기 위해서 천인의 식탁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가보자. 해병대 캠프 갔다 오라고 미쳤나.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욕 뒤지게 처먹을 거 같다. 네, 되셨으면 도전 좀 하겠습니다. 오, 요거 타볼게요. 네. 이제 다음 타볼게요. 아, 비 오는데 또? 자, 그러면 아주 아쉽게 거물여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비 오는데? 빛을 안 들고 와가지고 내일 빛을 가야겠다. 빛. 빛나갱개 뿔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여군 누나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여군
봤어. 혹시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너무 다들 이쁘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쁘시다고 하셔서. 인사했어. 개뿌라 인사시켰다. 근데 계급장 어떻게 보는 거야? 뭐가 제일 높은데? 누가 제일 높아요? 딱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해? 계급장 높은지 어떻게 구분해요? 군인? 어 어떻게 구분하는데? 언니 오빠들? 어 중이라고요? 모자? 다이아몬드? 아 잠깐 비 겁나 오는데 갑자기? 어 카메라 지켜 카메라 지켜 잠시만 아 비 온다 여기도 들어가야겠다 그냥 카메라 아 덥진 않은데 아 비를 맞을 수 있는 카메라 때문에 로우 오빠 냉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밥 맛있게 먹으라고 아 비 잠시만요 언니 오빠 소나기 같은데 카메라 때문에 나는 맞아도 되는데 언니 오빠들 맞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날 못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와요 그 아프리카 TV 생겼는데 야 폰 떴어 안돼 폰 떴어 아 진짜로? 나 아프리카 TV 생겼는데 운영자님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저거네. 아 그냥 비 맞을란다 모르겠다. 안돼. 아 비가 너무 왔는데. 아니 와. 어떻게 못 맞겠어. 잠시만요. 언니 오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와 비가 많이 온다. 아 진짜 막 쏟아지는데? 와. 자주 포 그거 뭐야? 혼자. 혼자. 멋있다. 혼자 멋있다. 어. 카메라 지키려고 지금 여기 있어요. 올라가봐. 올려놨어. 아, 오늘 또. 열심히다. 하나만 더. 예. 멋있어. 군인들 멋있어. 멋있어. 군인들 멋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어. 아, 비 좀 그만 와라. 탱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와. 화생방 체험 뭐예요? 잠깐만요. 저도 나가고 싶은데 비가 와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아이고 한 번 떨어지는 자리네. 아 진짜 들어갈 수 있어? 저기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네 고마워. 아닙니다. 오 말투 아닙니다. 오 야 군대 말투 실제로 처음 들어봐. 아닙니까? 원래 이런 말투 진짜구나. 대박. 탱크 타볼게요. 비 조금만 그치면. 소나기여가지고. 카메라 지켜야지. 언니 오빠들. 카메라 조금만, 그, 비가 조금만 그치면 나갈게요. 조금 맞는 건 괜찮은데, 카메라, 아, 방금 소나기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 아, 이거 근데 카메라 때문에 좀 고민이네. 아, 나 근데 카메라 우산 시켰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집으로 우산 시켰는데 카메라 지키는 우산
이제 좀 덜 온다. 아, 아직 온다. 아. 찍어도 돼. 나 촬영 허가 맡았어요. 군청에다 촬영 허가 맡으면 된다고 했어. 근데 운영자님이 다 제 거는 해줬어요. 저 3일 동안 여기 운영자님한테 그 3일 동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군청 허가 받았습니다. 네, 여기 아프리카 TV도 하고 눈 여기 얼굴에 그것도 있어. 토마토 운영자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군청에 허가 떨어져야 이거 촬영할 수 있다고 했어. 오. 어, 자주포 K9 K9 혹시 안에 올라가 봐도 돼요? 네. 아 진짜요? 오빠 올라가 봐야지. 오 무서운데? 오 거슴. 네, 물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 됐다. 탱크. 오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는? 그냥 뭐 이런데 밟고. 아 밟고 올라가야 되구나. 잠깐만요 언니 오빠는. 좀 들어드릴게요. 어 여기서 그냥 놔두고 올라가 볼게요. 어 네 여기 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그냥 손 대도 돼요? 네. 됐구나. 오. 저쪽 K200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장벽차요? 예. 우와, 대박. 대박. 뭔 소실이야. 자, 이게 K9이래, K9. 우와. 야, 네. 뭐 이렇게 또 크냐? 크냐? 탱크 무섭다, 탱크도. 야, 높아. 여기도 높아. 어. 대박. 탱크 엄청 멋있다. 와, 여기는 어떻게 내려가? 엄청 높다. 어? 제가 열어볼게요. 어, 진짜요? 네. 여기는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요? 저희는 원래 풍은 저기 등받이가. 야, 높아. 받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 등받이를 밟고 여기 네. K6로 경기. 우와 멋있어. 멋있어. 현실 배그랑 서든어택이다. 멋있어. 아 이거 촬영 허가 맡았어요. 네. 맡았어요. 군청에 허가 떨어졌어요. 저희 화포 내부에는 네. 또 이제 내려가셔서 뒷문 해치로 통해서 또 한번 네. 내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근데 진짜 크다. 여기 밑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밑에서는 저희 여기 포탑을 내려가셔서 네. 전차 내려가셔서 이제 뒷문 해치 쪽으로 나가셔서 또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아 우와 의자가 두 개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여기 뒤에는 4명이 탑승하고 조종수석 1명씩 해서 이렇게 총 5명 단제로. 저거는 뭐예요? 저희는 이제 군함 전차라고 네. 저희 이런 자주포나 차가 빠질 때 저희가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냥 일반 견인 차량으로는 저희 화포를 견인을 못해서 저렇게 전차로만 또 이 화포들을 견인해주는 네. 저희가 견인 멋있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 군대 전용. 멋있다. 어. 나도 힘든 건 알아. 그건 알아. K6입니다. 저희 기간단이 총 K6? 맞습니다. 아, K6? 맞습니다. K9이 아니었어? 아니었구나. 이 자주포 전체는 K9이고 여기 거치되어 있는 총기가 K6. 아. 네, 맞습니다. 총기가 K6래요. 맞습니다. 아, 네. 역시 남자 오빠들 다 하시네. 네, 맞습니다. 사람이 근데 내려갈 때도 문제다. 어떻게 내려갈지. 나. 네. 다 한다고요? 자동으로 저희가. 잠깐만요. 여기다가 카메라를 좀 놔두고 내려가 볼게. 어 너무 무서운데? 엄청 높아 생각보다. 다행이다. 존나 무섭다. 와 엄청 높아.
어떤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도 별로 안 와서 열어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어깨 높아. 여기 높아. 이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감사합니다. 무서워. 와, 다리 후들후들거렸어. 무섭다. 여기 자주 그 자주 곡사포 155mm짜리래요. 이렇게 생겼어. 아, 군인들 멋있어. 아, 군인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존나 멋지다고요? 큰일이라고? 뭐가 큰일이야? 존나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다른 건 없냐고요? 옆에 있어. 잠깐만요. 저건 렌트 그런 거라는데. 군인 렌트카 좀. 핑크 렌트카라는데. 아, 더워. 화면 꽃이라고? 이 사람들도 얼마나 군대 안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 여자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거지. 군대 나오면 얼마나 더 이쁜 여자들 많이 봤겠냐. 많이 봤겠냐. 소총 드론. 와, 드론 멋있다. 한번 봐도 되나? 와, 드론 대박 멋있어. 소총 드론이래요. 최대 500까지 올라가요. 수직 이륙 후 수동 비행 또는 사전 입력 기능에 따라 목표 지역으로 자동 비행한대요. 자동 비행. 표지역 일대를 선회 이후 카메라를 통해 표적 정보를 획득한 후 운영자의 조작에 따라 다양한 사진을 이거 가격은 얼마짜리? 1억이에요? 1억. 누가 4억 6천이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구성이 네. 이렇게 생긴 드론 3대에 네. 전용 차량 네. 빛나긴 게 뿔림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합쳐서 상 여기 이쁜 누나 있습니다. 아, 저랑 사귀자요. 맞네. 죄송합니다. 맞대요. 아, 상은 6천 맞대요. 이렇게 기체 한 대만 봤대 1억 정도. 네. 아, 와, 상은 6천 대박이다. 맞대. 아파트 한 대 값이네요 요즘. 이걸 어떻게 들고 치냐. 엄청 큰데. 빛나긴 게 뿔림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이 누나 어때요? 엄청 커. 진짜 엄청 커. 와, 옆에 있는 거 뭐지? 저거는 뭐예요? 저거? 이거는 이제 대대급에서 사용하는 네. 정찰기입니다. 아, 정찰기. 지상 통제 장비? 통신 장치. 대대급. 잠깐만, 장비 특징이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아, 열추적 미사일에 탐지되지가 않는데. 탐지되지 않는데. 이거는 가격대 어느 정도 돼요?
3,800. 3,800이요? 아, 3,800이래. 3,800. 네. 이건 좀 낫네. 들고 어떻게 튀어? 와, 3,800이라고 하네요. 드론은 4억 6천. 어, 사줘, 사줘. 어. 여기 이게 드론. 이게 드론. 어, 드론. 4억 6천이래. 4억 6천. 아니, 궁금해서 물어볼 순 있지. 드론 엄청 커. 여기 이제 자주 K9 자주포 K9 소총은 K6 어 미사일 요거 그 이름은 자주 곡사포 K9이래요. 어 155mm 어 한 대 사줘. 어 한 대 사줘. 말만 하지 말고. 자, 요거. 요거는 그 무슨 렌트라고 하던데. 물어볼게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 뭐, 그 자동차계 렌트카. 렌트가 아니라 그거. 뭐지? 운송, 그 뭐더라? 아, 까먹었어.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아, 견인차. 아, 견인차. 맞다, 견인차. 어, 레카라고 하더라고. 레카. 어, 레카. 까먹었어. K16. 나도 잘은 몰라, 언니 오빠들. 그냥 멋있긴 하다. 요즘에 전쟁 관련해서 많이 봐가지고 재밌긴 해. 총구경? 아, 총보자 한번.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거 박격포? 박격포. 와, 이거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박격포 대박. 박격포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장비 능력이 정확한 표적 재원 산출 및 오토 수준 신속한 사교 요구 및 명령 가능. 어, 이렇게 있고. 자, 맞춤은 구독권. 어. 처음에 맞출 사람 구독권. 이 총 이름이 뭐예요? 정답. 구독권. 혹시 이거 들어봐도 되나요? 어. 한번 어떻게 들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방아쇠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오, 어, 진짜요? 어떻게 당겨? 오, 무거운데? 이렇게 한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맨손 한번 여기 올리시겠어요? 맨손이요? 네, 오른손을 여기다 두고. 아, 잠깐만요. 한번만 이렇게. 맨손 여기다가? 그다음에 왼쪽 볼을 뒤에다가 왼쪽? 아, 죄송해요. 오른쪽 볼인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손을 앞으로 넣어주세요. 볼을 여기다가 내 손에다가 이거 보고 있으세요. 오, 자세히 나온대. 눌러보세요. 눌러봐도 돼요? 네. 써도 돼요? 네네네네. 나와요? 아, 나올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분단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천발까지 나가요. 아, 네. 네, 근데 아까 단독 보셨다시피 네. 천발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상은 천발까지 가능한. 아, 멋있다. 와, 놀랐었어.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네, 얘가 좀 더 세요. 아, 이건? 네, 왜냐면 똑같이 안 돼요. 오, 신기한걸? 어. 네? 어, 얘가 이제 K14고요. 얘가 16, 19예요. 아, 이거는 뭔가 사각형 같은데? 네, 저것도 원래 저런 데 위에 저것도 한 번.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랑 여자랑 상체를 맞추시고. 우와, 무섭다. 이거 누르기가 겁나 좋아. 저기 누르고 나서 누르기가 겁나. 눌러도 돼요? 네. 오빠 제 책임. 잠깐만.
총알 넣어요? 총알 넣어? 총알 총이 너무 무서워. 오 무서워. 너무 무섭지? 못 넣겠어요. 아 겁나. 겁나. 아 저거 못 누르겠어. 죄송한데. 무서워요. 이거 왜요? 오빠 놀랬어. 야 멋있다. 규정이 키보다 커. 어. 아, 아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감동 때문에 놀랐어. 오! 눌렀어. 오. 됐다. 귀엽다, 애기. 나도 15년 뒤에는 오겠구나. 모르겠지, 미래인 거. 있을 수가 있어. 이제 미래가 되는 걸 모르고 있겠지. 아기 때는 어 귀엽다. 어. K1 군안전차. 혹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지. 네. K1 군안전차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군안. 네. 전차가 다치거나 전차가 기동이 불가능할 때 네. 이 전차가 등장해서 군안하는 네. 네. 아. 전차를 연결해서 네. 전차를 저거 근데 깃발은 무슨 의미예요? 깃발 저 빨간색, 초록색, 아, 노란색 이거 깃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사격을 하거나 전차 상태 그러니까 네. 말로 육성으로 말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네. 초록색만 꽂았을 때는 우리 이상 없다 현재 네. 사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되고 네. 노란색, 황색 깃발 같은 경우는 전차가 네. 고장이 났다 아. 또는 전차 사격이 불능하다라고 네. 할 때 노란색, 황색 깃발을 꽂기도 하고 네. 적색 깃발은 현재 전차가 아예 기동이 불가능하거나 네. 전차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적색 기를 꽂기도 아. 합니다.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네. 전차 대형 네. 같은 거를 할 때는 수기를 들고 이렇게 아. 눈에 잘 띄게 하는 용도를 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타봐도 되죠? 예, 타봐도 올라가면 유튜브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오, 올라가 볼게요, 언니, 오빠들. 풀옵션이 얼마냐고요? 어때한테 왜 물어봐? 올라가. 아, 풀옵션이 얼마예요? 아직 모르겠어. 아, 모르죠? 그쵸? 왜 물어봐? 어? 에어컨 있냐고요? 우와 똑같이 오 대박 발판 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가. 아 진짜요? 오 들어가 볼까? 아, 근데 무서운데? 예, 들어가다가 막 어디 밟아야 되지? 아 의자 밟고 내려가면 네, 의자 되겠다. 밟고 오케이 여기 일단 이거 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 요거 밟고, 네, 밟고. 오, 혹시 휴대폰 잠시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저거 붙이면 야 멋있다. 야, 멋있어. 대박. 와 되게 쩐다. 근데 이거 앞에 어떻게 봐요? 가방 드릴까요? 네? 가방 드릴까요? 아 네. 근데 앞에는 어떻게 봐요? 사실 앞에는 네.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앞에 의자 보이시죠? 네. 이 의자 위에 해치라는 게 있어서 이게 개방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개방되는 거예요? 네. 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유리 네. 보이시죠? 지금 카메라로 카메라 네. 봐보세요. 유리 보이시죠? 여기요? 네, 네. 그걸로 보는 거예요. 아, 요걸로? 예, 해치를 밀폐했을 때는 네. 그 조준경으로 확인하는 거. 아, 오. 야, 신기하다. 이 모자 누가 떨어뜨렸어요. 모자. 이거 하나 죽죠. 100은. 파밍. 오, 헤드. 헤드 이거 3. 아니야, 이거 2였나? 어, 배그. 배그 쭈었어. 아 덥다. 근데 안에 겁나 덥네. 와 진짜. 근데 여기로 나 여기로 나가도 돼요? 네 여기로 나오셔도 돼요. 아 네. 여기 뭔가? 와. 구경해서 여기 옆에 잡으시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또 발받침 발받침 있어가지고. 어 발받침 있어요? 네. 무섭다. 근데 안 보여가지고. 네, 여기 밟으시면 네, 여기도 발받침으로 쓰는 거 맞아요. 아 여기구나. 네. 뒤에서 안 보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아. 와 여기 발받침대가 있대. 여기 에어컨도 돼요? 에어컨? 네.
에어컨 안 된대. 에어컨은 안 된대. 아니 진짜 더워. 엄청 더워. 아 너네 때문에 나 멍청이 티내고 다니잖아. 내 곁에 있어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물어보라고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 나네요. 여기 있는 분들이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네. 아 있어요?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시원해. 아 선풍기 있었네. 이때 이때 있다잖아. 내 곁에 있어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운전 아니요. 아 시원해. 설탕마니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전쟁 나면 선풍기도 가지고 나가나? 그런가 봅니다. 엄청 덥다. 와. 이거 촬영 허가 맡았어 저 언니 오빠네. 아 시원해. 미래에는 에어컨이 생긴다고요? K9에 아까 올라갔다 왔어요. 언니 오빠들 올라갔다 왔어. 이미 여기 올라갔다 왔어. 저기 소총이 그 K6? K9 자주포. 자주포. 나를 잊었네. 앞차 안 믿기면 대포를 쏴버리라고요? 제가 그 전에 쏠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쏠 것 같은데? 소총 드론이 저거 4원 6천짜리 소총 드론이래요. 4원 6천 3,800. 3,800짜리. 여기는 박격포. 요거는 그거 견인차. 요거 K9. 나 다 외웠다. 다 외웠어. 아 더워. 겁나 덥다. 이제 BJ 거기 가볼까 한번? 아 근데 너무 더운데? 왜 이렇게 덥지? 설탕은 거기 BTS 있다고? BTS가 어디 있는데? 물어볼까? 혹시 여기 BTS도 있어요? BTS? 사단에 아마 있어요. 아 사단에? 사단이 어디에요? 15사단. 15사단. 15사단에 있다잖아. 15사단 어딘지도 모르는데 15사단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내가. 아 15사단이 어딘데? 15사단 어디야? 어? 파천 위에? 아 택시 타고 가서 가라고? 아 무슨 소리야? 무슨 방송하시는 분인가? 아니겠지. 아 사진 찍는 거 봤다. 셀카봉 들고 다니시길래 방송하시는 분인 줄 알았네. 이제 끝이네요. 요게 끝이야. 이거 촬영 허가 맡아요. 촬영할 수 있대 언니 오빠들. 촬영 허가 못 맡으신 분들은 이거 촬영 안 된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들. 이거 그 무시하냐고? 뭘 무시해? 혹시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아니구나. 아 셀카봉.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네. 네. 이거 예뻐요. 사진 주세요. 예뻐요. 사진 주세요. 네. 네. 아 사진 같이 찍자고. 네. 감사합니다. 허가.
사과 밭아야 돼, 군청에다가. 아,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신 거야. 뭔 소리야. 아, 외국인. 아, 더워. 어, 저기 BJ분 한 명 있다. 여캠인 것 같은데? 누구시죠? 아, 괜히 말 걸었다가 인사 안 받아주면 쪽팔리니까는 그냥 지나갈게요.